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선정하는 1월의 차로 제네시스 GV70을 선정했다. 사진 제네시스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올해 1월 이 차로 제네시스 GV70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.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출시된 신차와 부품 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외부 디자인, 내부 인테리어, 제품의 실용성, 안전성 및 편의사양,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하고 다시 투표를 거쳐 최고의 차량 1대를 선정한다. 1월의 차 후보로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신차 메르세데스벤츠 AMG GTC 로드스터,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쿠페, 제네시스 GV70가 올랐다. GV70은 5개 평가 항목 25점 만점에 20.3점을 얻어 1월 2차로 선정됐다. 특히 외부 디자인 및 내부 인테리어 항목에서 4.7점을, 안전성 및 편의사양 항목에서 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. 류종은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GV70은 역동적인 외장 디자인과 여백 의미를 살린 내장 디자인이 돋보인다. 고객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엔진 라인업과 차량에 채택된 생체 인식 및 증강 현실 기술은 운전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.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 시성 행평점 콩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행평.